기회였던 것 같아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참 오늘이 역사적인 그 기억에 남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까 그 찍으신 사진도 역사적인 사진으로 앞으로 차후에 계속 기록으로 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우리 전현주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27대 동남아 한일회 앞에 손한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진작 제가 취임하고 현재 회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듣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1년에 한두 번 이상 꼭 회장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귀한 시간 연내주셔서 이리 오신 회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선 김에 앞으로 우리가 동남부연합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날, 그러니까 그 동남부연합회 회장연수회 겸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은 자문위원회 주최로 동남부연합회 체육대 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남부 연합회를 꼭 아틀란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남부 연합회 체육대회 준비위원회를 별개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장이 바뀌더라도 연합회 체제는 영구히 연속적으로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아틀란타에서 앞으로 체전을 해야 되느냐. 각 지역으로 안배해서 나가서 체전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아틀란타에서 체전을 하게 되면 각 지역에서 참 모의가 쉽고 여기 어코모데이션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관계.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가 우리 거의 한인 기업에만 의존해서 그 스폰서를 좀 구하지 않고 저는 그 외국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외국 기업들은 당장 도네이션 해달라면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은 예산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새해가 돌아오기 전에 그 예산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보내놓으면 그 브로슈어가 아마 자기들 예산이 상정돼가 다음 해부터는 아마 그 효력을 발생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제가 너무 과욕을 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회관도 없고요. 그래서 회관을 하나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마련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제가 마련할 그런 욕심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월 9일부터 10일까지 피치트리 리지 하이스쿨에서 제37대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체육대회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항상 그 보는 차세대 이래 했는데 사실 실천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포커스를 그 젊은 세대들에서 맞추어서 지금 이미 그 이수정 가수와 유제이 두 가수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K-POP 공연을 하고 난 후에 각 지역 한인회 지금 고문이 나가서 K-POP 선수들을 갖다가 파견하도록 해서 K-POP 컨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부 연합회 체육대회는 6월 10일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에서 하되 올해는 유소년 축구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회장님들 가끔 제가 모시고 뭐 슬렁타라도 한 글씩 꼭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래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그 계기가 회장님이 설명을 또 안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잠깐 표현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그 임원단 쪽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항상 그 연합대 모임이 되면은 그러니까 현직을 대상으로만 연락이 가고 또 회의도 현직 지금 임원들이나 현직 한인 회장분들만 참석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그래도 옛 어른들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연락도 드렸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게 유황화 그런 어떤 전달 사항들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27대서부터 다시 그 좀 잊혀졌던 옛날 선배님들부터 다시 저희가 연락을 한 분 한 분 드리자 해갖고 저희가 지금 임원단체에서 한 300분 정도의 이메일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다시 지금 동남부 연합회에 속해 있는 26기 안에 모든 그 전현직 회장단이라든가 뭐 본문 모든 선배님들에 대한 연락처를 저희가 다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지금 손아 회장님께서 먼저 그러면 전현직 회장님들을 한번 초대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전직 회장님들에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아주 기념적인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안 회장님의 인사 말씀 그래서 뭐 물론 이런 게 식순이 정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초대 회장님이셨던 우리 박성관 초대 회장님께서 그래도 뭐랄까 오늘 이 자리에 대한 뜻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짜가 아닌 줄 알고 왔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것 같아요. 비싼 밥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이렇게, 저, 현직 회장이. 일어나, 손좀 해줘야. 아, 권위 없는 사람. 그, 저, 첫째로, 그, 멀리서, 그, 샬스톤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 은병원, 여기 다들 계시지만,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거고 오면서 무슨 생각들 하셨는지 모르지만 차세대 한인사회 여기까지 그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온다는 자체가 이 돈 이상의 큰 보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 결실이 열매가 잘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보니까 지금 그 신임 회장께서 신임도 아니시지만 이제 회장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의욕이 참 좋으신데 계속 밀고 나가세요. 말 잘 밀고 나가시고 회관 세우는 일 규모가 좀 적더라도 뭐 방이라도 이렇게 있는 집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우리 보금자리니까 좋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또 밀어야 되고 주변에서 응원을 계속 해야 되고 나로서는 내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고 놓으셔서 이렇게 한의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안산다까지 오시는 여간 고맙지 않아요. 계속 분발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뭐 시험은 오늘 어른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도 소개는 간단하게 하시고 좀 간략하게라도 그동안 이제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인사하는 자리가 없던데 우리 이석희 전 회장님부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간단하게 인사하시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남부 19대 전직 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손 회장님께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로 좋으신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만 용두사나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밀고 나가서 시간 결심 맺을 수 있도록 도남 회장 물론이고 우리 전직 회장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좋은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석 회장 다음에 연합 회장 한 20대 정도입니다. 하여튼 뭐 저는 뭐 워낙 말씀을 다 하시셔가지고 더 드릴 말씀 없고 일단 한 가지만 더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전직 회장들이 이렇게
큰 힘이 못된 건 사실입니다. 항상 이렇게 어느 저 연합회 장님이 되셔도 전직회장들의 뭐 뒤에서 딴지나 걸리고 막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었고 뭐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용기 내셔가지고 모두 이렇게 같이 한 자리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 주시는 거 감사드리면서요. 앞으로 이런 모임이 한 번에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 번에 하시면은 아마 이 안에서도 좋은 무슨 사업도 나올 수 있고 또 연합회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항상 이렇게 전직들은 할 말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도 그냥 한쪽 길을 흐르면서도 또 이렇게 들어주시다 보면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대 신청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만나뵙게 반갑고 그냥 열심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5대 이근수입니다. 중앙부연합회장을 늦게 경험했고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중앙부연합회의 예정을 가지고 그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 앞에 나가는 길에 구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대 박상현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대로 뭐 할 거 없습니다. 지금 현 회장님 곁에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16대 뭐, 저,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10대 시점. 12, 박상 회장님 계시고, 홍영 회장님이 저, 바로 저, 전임 회장님이셨고, 오랜만에 그저 선배님들, 이것도 우리 동료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기쁩니다.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손안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연합회를 이끌면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또 꼭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당장 6월 달에 거행되는 체육대회로 여러 인원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 또 이번 체육대회도 성황리에 잘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도 27대가 지금 됩니다만 전에 비해서 각 지역 한인의 지역 한인회들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한인회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천안 회장님께서 남은 것은 저한 그 지역 한인회를 좀 잘 보듬고 또 발굴을 하셔서 그때까지 지나왔던 한인회의 인원들이 계속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전 26대 연합회장 이봉구. 최근에 제가 연합회장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손안 연합회장님의 고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일대 회장님을 뵈면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합회장은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뒀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진짜 연합회장의 역할을 이제 하는구나. 전직 회장으로서 현직 회장님을 최대한 도와서 그가 원하는 방향과 정책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모란 연합회장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손안 연합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모임에서 진짜 뵙기 힘든 우리 은정모 회장님. 참 옛날에 박성근 회장님 소원 많이 서였습니다. 좋은 말씀 다 앞에서 다 하셨고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려놨다.
뭐 1군 사령부, 2군 사령부, 무슨 공수부대, 뭐 해병대 있다시피 미국에는 각 지역별로 한 8개 연합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북부 연합회, 동남부 연합회, 동남부 연합회 다 있지만 동남부 연합회가 가장 그 활성화돼 왔던 그 이유를 어떤 분이 아시는지 한번 바로 말씀하십시오. 왜 동남부 연합회가 8개 한인회 중에 가장 활성화가 오래동안 돼 있어 왔는지 그 답을 아시는 거 있으면 좋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딴 그 연합회는 체육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대 때문에 활성화가 됩니다. 형님 오셔서 말하는 데 미안하다. 자 한마디 하세요. 체육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과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모이고 뭐 그렇게 해서 활성화됐습니다. 그 체육대를 누가 만들었냐? 여기 초대 회장님 박성근 회장님께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옛날에 소중히 제가 손 회장님한테도 참 소음 많이 쏘겠습니다. 우리 김회장은 젊어진 것 같아요. 김학파 회장님, 저 후배는 오랜만에 오셨는데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예, 좀 정신이 안 오죠. 여기 한 시간, 요트레인 바로 여기 오는데 한 시간 10분 걸렸어. 여기 많이 먹고 와. 회장님 좀 이따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또 잠깐 저기 오늘 그 오전에 있었던 그 동남부 한국 학교 교사연수회 때 한글학교 협의회 교사 연수가 오늘 했어요. 그래서 LA에서 오늘 저 어저께 밤 12시에 도착을 해서 교사 연수 끝내고 우리 저 각 지역에서 온 교장 선생님들 하고 저녁 식사하는데 여기 또 존경하는 회장님들이 모이셨다고 해서 제가 와서 또 인사를 드려야 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약간 뭐 저 아틀란타 또 특히나 동남부 연합회 뭐 저희 워싱턴, 저는 워싱턴 한인회장 출신인 것 같아요. 워싱턴하고는 뭐 너무 가까운 사이, 너무 가까운 사이였죠. 우리 이제 회장도 계시고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 다 사이였는데 여러 회장님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저 2013년에 그 서울에 나갔습니다. 2013년에 서울에 나가서 지금 그 2014년 10월 1일부터 그 재외동포재단 여러분 다 아시는 재외동포재단이 이제 그 사업이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외동포재단이 이제 20년이 됐는데 재외동포 출신으로서는 뭐 임원이나 직원이나 제가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여러 그 회장들이 많이 뭐 심적으로 많이 서포트해 주셔서 제가 잘 이제 그 재미동포 특히나 우리 민주사회 동포에 그 먹칠하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저희가 임기가 3년인데 이제 2년 반이 돼서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혹시 회장님도 서울에 오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저 또 6개월 전에 오셔야 제가 식사를 한번 해줄까요? 6개월 후에 오시게 되면은 그게 안 되니까 뭐 가능한데 밀어줘야지. 저는 장례자가 찾아가지고 무슨 해보긴 해봐야 되겠는데 뭐
도가 도움이 될 때 해서 이번에 그 장학년에 골프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죽은 마련으로 했는데 지금 옆에서 그날 같은 날 골프대회가 있어가지고 열번이 신는 지형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좀 행사 가셔서 같이 좀 승리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날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만나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뭐 어떤 주제 안건이 있었던 모임은 아니기 때문에 저 전직 회장님이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현직 또 소나이라는 게 아니니까는 뭐 아무 의견이라고 또 좀 궁금하신 점이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 자, 카메라를 아, 지금 손 둘 손 하나씩 더 나왔는데 이게 오디오가 필요해서 누가 안 전달식 한다면 동남부 한인회 하고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손 회장님이 그냥 선창을 해주죠. 동남부 한인회 그리고 다 같이. 동남부 한인회 파이팅! 아 잠깐 한 번만 더요. 자 시작. 동남부 한인회 파이팅!